자, 그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 그죠? 페이지 378페이지, 어, 전세금, 그죠? 이 지급, 그게 포인트인데, 그죠? 책에서는 막 그렇는데, 제가,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어, 되,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여러분, 그죠? 어, 제가 책에 관계없이, 제가 그냥 쭉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순서가, 여러분 첫 번째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임차권 비교. 이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고. 저희 두 번째가 이런 어 전세금과 일부 전세권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렇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뭐, 어,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과의 관계. 그다음 다섯 번째, 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세권 소멸. 동 시행 관계 있다. 여러분 그죠? 크게 요 여섯 개만 여러분 볼건 치고 있으면 전세권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죠? 그 뭐야, 쉬운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 시험이 지금 여러분 32회인데 30 어, 서한번 치는 동안 이미 나올 그런 다 나왔습니다. 나올 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그 출제하는 사람이나 선생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공부할 그런 거는 또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 공부는 해야 되지만 또 아까 금방처럼 아까 그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시험 문제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자 하는데 여기서 그, 만약에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해도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인데, 어,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 제목이 있으면 항상 쟁점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이 있다. 하는 그 쟁점이 뭔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두 번째, 이 전세금과 일부 어,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계약할 때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 1원이라도 줘야 된다 만약에 전세금이 없다 하면 그 전세 계약은 무효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요소로 하기 때문에 요 전세금은 반드시 뭐한다 등기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 우리 등기법 시간에도 하잖아요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는데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세금이 없다 하면 등기하는 등기를 어떻게 한다 각하한다 하는 거 접수를 어 접수했던 걸 반려하는 걸 각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 등기한다 하는 거그럼 계약에서도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러면 치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하 거죠 그죠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 안 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그 지상권과 지역권에서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뭐다? 무상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어 무상의 전세권은 있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전세금이 기재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아까 했죠. 전세권은 이런 돈을 주기 때문에 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경매에서 그 전세권이 이후에 성립한 권리자보다 먼저 자기 것 챙길 수 있고 먼저 승립한 물건자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이후에 후순위 어, 권리자보다는 자기가 먼저 챙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했다. 돈안 주면 전부를 경매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경매는 반드시 반드시 전부를 경매하지 전부 경매하지 일부 경매라는 것은 없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용인 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요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방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주고 방한 칸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경매. 일부 전세권자, 경매는 반드시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해야지 일부만 경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요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 전세권자는 됐습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자신은 어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일, 여러분 주어 조심해야 됩니다.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할 수 없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일부의 전세권 설정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한다. 그럼 경매는 반드시 전부한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요 경매에 참가해서 전부의 경매 대금에서 전부의 그, 그, 어, 건물 대금에서 자기 거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할 수 없고 다른 권리자가 경매하면 어 전부 어어 어, 경매 대금에서 자기 요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일부 경매라는 건 없겠습니다 그럼 경매하려면 이건 반드시 전부 해야 되는데 일부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권은 일부에만 미치기 때문에 일부는 경매 신청도 안 되고 근데 또 전부도 경매 못 하니까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거뭐 이게 뭐 분할이 되거나 안간 구분 소유가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일부에 대한 어쨌든 일부에 대한 경매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고 그러면 항상 경매는 전부를 경매했죠 그럼 다른 권리자가 전부를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신청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건물 이 경매 대금 전부에 대해서 자기 돈을 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은 일부 전세권 자, 자신은 경매할 수 없고 전부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일부 전세권 자신은 우선 배당받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자기가 경매하는 게 아니라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 경매되면서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죠 자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자신은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경매할 때 전부를 경매하잖아요. 일부는 경매에 없대습니다. 반드시 그어 경매는 건물 항상 전부를 경매하는데 전부 경매 대금에서 자기는 일부 전세권자지만 음어 건물 전부 경매 대금에서 자기 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세 번째로 자,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로 들어갑니다. 자,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그죠? 이것도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양도와 전제세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양도는 여러분 자, 그러면 양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양도는 전세권자 양도는 여러분 그죠? 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양도는 용 갑집의 을리 전세권자다. 자, 을리 전세권자잖아요. 어의 권리를 누가 병이 그대로 어 사람만 교차하는걸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양도라그런다 그러면 이 이전 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냐 면 전세권자하고 똑같아요. 그죠? 전세권자하고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만약에 기간을 2년간 정해갖고 사용한, 한 6개월 사용하다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나머지 기간 몇 년입니까? 1년 6개월이죠. 이렇게. 요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양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권자 자리에 단지 이름만 전세권자 자리에 뭐로 바뀌냐면 양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위치에 양수인이 들어가는 거 교체하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라고 그러고 그럼 이런 양도가 있게 되면 종전의 전세권자의 권리 업무는 소멸하면서 그 권리를 전부 다 누가 그대로 행사하냐면은 누가 행사한다 양수인이 행사하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양도가 있되면 양도가 있게 되면은 종전의 전세권자의 권리 업무는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데 그 다음에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기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전, 다른 사람에게 어,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 이걸 전전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전세는 전세권자의 권리도 살아 있고 어, 전전, 다시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전전세권 설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권자에게 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전전세는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도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다시 전세권 설정해주기 때문에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전세 나오면은 천일생 특컨데 내내 치킨 이렇게 합니다.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래서, 자기 권리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 설정해주는 걸 전전세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양도는, 여러분, 그죠? 이 전세권자가 그대로 이전하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처음에 계약할 때 1억을 줬다. 그럼 양수인에게 이전했단 말이죠. 그럼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전세권자하고 똑같으니까 양수인은 만약에 기간이 끝났다. 설정자에게 직접, 어, 종전에 전세권자 지급한 금액 1억 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이전받을 때, 이전받을 때 자기가 뭐, 2억을 주고 이전받아도 종료 시에는 얼마 원전 세금 1억 그죠 왜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전세권자 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양도는 누구와 하느냐 하면은 전세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금지 특약이 없으면 아까 자유롭게 할수있했는데 그죠 동의도 없이 중요한 것은 동의 없이 할수 있는데 그러면 요 양도할 때 양도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나중에 종료 시에 설정자는 무조건 원전 세금 1억 주면 되고 그다음에 기간도 나머지 기간이기 때문에 어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에서는 양도금 등기하지 않고 어, 어 제한도 없다. 양도금이 얼마든 간에 나중에 양수인은 처음에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지급하고 등기된 금액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전세권자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이다. 전세권의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동일한 권리의무를 설정자에게 직접 진다 하는 거. 그래서 양수인은 설정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종료시에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양수인에게 직접 원전세금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기가 양도받을 때 얼마를 전세권자에게 조건 간에 원전세금만 받을 수 있다 하는 거할수 있고 양도금은 자기가 그러면 이전 받을 때 양도금은 얼마 조건간에 제한 없고 기간은 나머지 잔존 기간으로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양도는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이전한다 자요 미음은 여러분 상중하에서 상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상중하에서 상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죠? 자. 여러분, 그죠? 전세권, 이렇게 하면은, 자, 요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알면 쉽다. 어떻다? 알면 쉽고, 모르면은, 여러분, 좀 시장용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골 때리기가 어렵다. 그죠? 아, 알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세권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예,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수익하는 전세권과 그 다음에 요런 돈 전세금 어? 돈 요걸 뭐냐면 전세금 반환청구권이라고도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권이라고도 그러고 전세금 반환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어? 자 근데 요거를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이라면 요거는 용익적 기능이고 요거는 이건 담보적 기능 이거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양도한다. 원래 몇개 이전하냐면 두 개. 사용 수익하는 거와 돈 함께 이전한데 있잖아요. 얼마 주었든 간에 나중에 양수인은 어 등기된 원 전세금만 받을 수있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양도다 하면 어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양도다 하면 몇개 이전한다? 두 개. 세,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럼 두개 이전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분리해서 이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용 수익 하는 것만 떼어갖고 이전할 수 없고, 돈만 떼,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이 돈은 언제 이전할 수 있냐 하면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종료 시에, 만료 시에, 소멸 시에. 됐습니까? 이런 말꼭 들어있습니다. 종료 시, 만료 시, 소멸 시. 그 다음에 해지. 뭐, 이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어쨌든, 종료 시, 만료 시, 어, 만료 시, 소멸 시, 에 요,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요,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원칙 몇개 이전한다? 두 개. 양도다 하면 몇개 이전한다? 두 개. 근데, 사용 수익 하는 것만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돈만 떼어서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자, 근데, 전세권의 양도라고는 말을 쓰면서, 이 전세금 반환청구권 또는 채권 나오면서, 요, 요걸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이라고 안 하고, 요거를 생략해서 쓴단 말이에요, 문장에서. 할 때는, 전세권의 양도라고 그러면서,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나오면서, 전세권 나오면은, 아, 요거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이구나.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의 양도는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함께 이전한다. 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종료시. 근데 시험에서는 가면 요거 요렇게 딱 뺍니다. 요거 어 하지 않으나 전세권 종료시에 이런 말씁니다. 전세권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이란 말안 쓰고 그냥 요걸 딱 생략해가지고 전세권 체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권 종료 시에 전세금 반환 청구 권요 종료라는 말이 들어있죠. 종료 시에 사, 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근데 전세권만 따로 분리 이렇게 나오면 요때는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을 가리킵니다.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미험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여러분이 그저 챙겨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전전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전전세는 아까 했죠 전세권자가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 다 전전세권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전전세권은 여러분 간단하게 머릿속에 무슨 치킨이라 했습니까 내내 치킨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고, 어, 설정자, 그죠? 그럼 전세금을 요소하니까 1억 등기해놨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럼 전, 전세권자, 그죠? 계약 당사자. 그럼 여기또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도에서는 아까 전세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역시 이전 이전인데 어, 등기하는데 거기 거기에서는 양도금 등기하지 않습니다. 기간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원전세 기간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그죠? 어, 전전세금 등기합니다. 여기도 뭐 무슨금 전전세금 등기하고 그다음에는 뭐 기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기간, 기간은 반드시 등기 되는 사은 아니고 전전세금. 근데 아까 양도금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근데 그 기간은 기간이 끝났다, 기간이 끝났다. 그럼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전세금 반드시 등기합니다. 어? 자, 근데 요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 있냐면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자 전세권자가 종료 시에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세권자가 안 준다고 해서 누구 집을 경매합니까? 설정자 집을 경매한다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대신에. 여기에 설정자도 전세금 반환을 뭐 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여기도 지체하고 있어요. 두 개. 자, 그럼 만약에 전전세권자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안 내주고 있다. 즉시 경매 못 합니다. 기간 요 그러면 원전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정자가 주는 것을 전전세권자가 전세권자를 대위해서 자기가 수령하면 되겠죠, 그죠? 추심 명령 받아가지고 대위해서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지체하고 있고, 여기도 지체하고 있어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몇개 지체해야 경매할 수 있다? 두 개.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지체한다? 즉시 경매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조가 시스템이 이거다.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자의 권리 업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설정 계약으로서 다시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전전세금 항상 돈은 여러분 항상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돈은 어쨌든 기본적인 언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래서 항상 우리 법은 돈을 다루잖아요. 어 전전세금은 전전세금이죠, 그죠? 전전세금은 원전세어 원전세금이네요. 어떻게 미소프린트는 죄송합니다. 자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모할 뭐수 없고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권 기간은 원전세권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서 뭐 어, 내내 치킨 요렇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고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요런 건뭐 기본 쉬운 지문으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설정자부터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아니 기간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소멸하고 자 전전세권 종료 시자 요거 아까 경. 전전세권 기간 끝났다.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된다? 전세권자에게 받아야 된다. 자, 돈줄때도 누구한테 줬다? 전세권자에게 줬습니다.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 됐죠. 자,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하는데 전전세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전세권자에게 줬다. 전세권자가 종료시 반환하지 않는다. 즉시 경매 못 하고 기다렸다가 여기도 지체하고 있으면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내용입니다.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으나, 전세권이 종료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체하는 경우라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결국 몇개 지체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몇개 지체? 두 개. 자, 근데, 어쨌든 전전세권자가 전세권자로 돈을 못 받았다. 즉시 경매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까다롭게 여기도 기간이 만료하고 지체하고 몇개 지체해야 두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권자 경매 실행 요건은 까다롭다 즉몇개 지체? 두개 전세권자가 지체하고 있고 설정자도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몇개 지체? 두개 지체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저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그 다음에 요거 어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여러분 전세권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직접 자기가 써야 되죠. 그럼 만약에 직접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 불안서 등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과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자의 책임 이렇게 나왔을 때 전세권자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과실 책임, 어,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이걸 과실 책임을, 어, 성관, 주여무, 어? 어, 책임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과실 책임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근데 전세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 임대 할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금지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금지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대신에 만약에 했다 책임을 많이 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전세 임대한 경우는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있는 있었던 있는 해도 되고 있었던 해도 되고 근데 뭐가 뭐안 되냐면 없는 없었던. 나오면 안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요요 요 있는 자리에 없는 또는 있었던 자리에 없었던 이렇게 불강력 손해돼서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니까 요것만 잘 챙겨 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뭐 저당권 파트에서도 나오고 전세권 파트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칠판에 있는 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칠판에 있는 게 이게 핵심이고, 여러분, 그, 뭐, 전세권 존속기간, 그죠? 최단, 토지는 최단 제한 없고, 건물은 최단 1년, 그다 최장은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10년, 전세권에서 기간,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요런 거 나온다, 요,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금방 그런 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전세권에서 기간은 기간은 그죠? 어 최단 기간은 토지는 최단 기간 제한 없고 건물은 최단 기간 1년. 그다음에 어 최장은 토지든 건물이든 어? 어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10년. 그다음에 법정 건물 전세에서만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그죠? 어 토지는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건 기본입니다. 시험 문제 뭐 어, 공부할 때는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은 요 칠판에 있는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어, 요 칠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필기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가, 그죠? 그 프린터로 해서 여러분, 어, 그, 해가 파일로 제공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글씨 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글씨로 외워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 이게. 누구 글씨로? 자기 글씨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아직까지 뭐 2월달, 3월달이고 하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뭐 복습하는 형태로 한번 쭉 해서, 여러분, 그, 이 칠판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 파일로 적용해서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공부도 되고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전세권에서는 뭐 용익이지만 또 뭐가 걸려있다? 돈이 걸려있단 말이죠. 이돈 때문에, 이 돈이 무슨적 기능을 한다 했습니까? 담보적 기능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죠?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어, 전세금 1억, 요, 어, 저당권 이억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만약에, 그, 이렇게 됐는데, 요 전세 기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죠. 소유자한테 돈못 받아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여러분, 요 경매가 되었을 때, 그죠? 경매 시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요거 베이스인데, 요거는 뭐, 중개사법에서도 아마 할 텐데, 여러분, 경매시에, 경매시에 최초 저당권, 건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해서 그이유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면,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뭐, 예를 들면, 뭐, 어 지상권 합시다. 그럴 리는 없는데, 5번, 어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5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매는 만약에 그, 채무자가 돈안 주면 바로 경매 신청하는, 아직 기간 남아도 여기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저당권자는 끝순이지만 경매 자기가 신청했을 뿐이고 경매하면은 무조건 여기 에 최초 저당권 요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경락 받는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 필요 없습니다. 무슨 기준 볼줄 알면 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 사람은 배당금을 이게 하고 경락인 입장에서는 가면 요 전세권이 살아 있는 집을 자기가 경락받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또자 요렇게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이 렇게때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요게 말소 기준 걸리죠. 무조건 소멸하고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락받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경락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물건입니까? 말소기준권리가 1순위인 게 제일 좋은 게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했는데 4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어? 어? 등기부를 때 보니까 1번 번에 저당권이 있네. 이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쫙다 소멸한데 이게. 그럼 이거는 좋은 물건입니까? 지저분한 물건입니까? 좋은 물건이지. 왜? 깨끗. 요거는 지상권이 살아있으니까 부담되는 물건이죠. 요것도,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여기서는, 여기 전세권에서는,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어느 겁니까?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지상권은, 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안다 그럼 요 전세권은 누가 떠앉느냐 하면 경락인이 떠앉는다고. 보니? 했는데, 자, 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 어? 민사집행법에서 한 10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요 전세권자가 나는 우리 집이 경매가 되있으니까찝찝해 나는 나가고 싶어. 해서, 근데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을 신청했다. 하면은 전세권은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하게 소멸한다. 자. 다시 합니다 1번 전세권이 2번 저당권 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말소기준권리는 몇 순위다 이순위 저당권이고 전세권은 이때는 무슨 물건이다 용인 물건 그래서 원칙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전세권은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요거, 요거, 그죠? 요건데, 요게 지금 5번에 돼있죠 그죠? 자, 근데 요거 하고 또 하나, 또 하나. 자, 근데 여기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됐습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어느 거다.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다. 일수에 배당받고 소멸한다. 자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여러분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죠. 용익 물건에서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는 경매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면, 이때는, 이때 전세권은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몇순입니까? 1순위니까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가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몇순위, 2순위일 때. 자, 전세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원칙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데, 배당을 신청했을 때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하게 소멸한다.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때는 전세권은 용의 물건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보고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일 때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자, 저당권자가 해도 말소 1순위 깨끗,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깨끗. 그래서, 전세권이 1순위가 아니면 누가 경매를 하든 깨끗하게 소멸하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죠 자 전세권에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자요 기간이 만료하면은 자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하면은 자요 대상 권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그럼 일단. 여러분 소유자 설정자는 누가에게 돈을 주냐면은 하 전세권자에게 돈을 줍니다.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도 부르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뭐 어? 채권이라고도 하고 반환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요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원칙 주는데 자, 전, 다시 합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게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때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전세권자에게 주는데 전세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요 설정자가 돈을 주기 전에 요 채권을 미리 압류해야 자기가 우선 자기도 먼저 챙길 수 있다 우선 배당받을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이미 주어 버렸다. 전세권자 손에 들어갔다 하면 저당권자는 어 우선 배당 못 받는다. 그냥 일반 채권자로 변한다. 그 물상 대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합니다. 그럼 이때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 의무가 있고, 자, 근데 이 전세 원칙은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주는데, 전세권자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압류를 해야 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만일 이미 전세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렸다. 그 후에는 우선 배당 못 받는다.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굉장히 잘 출제하고,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내용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전세권, 저당권, 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인 경우는, 됐습니까? 자, 이거죠. 자, 1번 전세권. 한번 그려보면 되죠. 2번 저당권인데.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저당권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면 이때 용의 물건이 아니라 저당권. 말소 멜순입니까? 1순위죠 깨끗. 되겠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 이때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변합니다. 전세권자가 신청했다 하면 은 저당권으로 변합니다. 이때는 저당권,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모두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근데 자 후순위 저당권자 요니언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전세권은 용인 물건입니다. 말소 매수입니까? 이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요게 원칙입니다.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말소 매순인이 이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누가 떠안습니까 경락인이 떠안습니다 자 하는데 자 근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다면 선순위로 배당받고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요거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자 해도 말소일 순 있게끔 전세권자 해도 말소 매순이 일순 있게끔 요렇게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꼭 여러분이, 그죠? 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